어, 이거 따냈는데요. 반대쪽에 있죠. 권창훈이에요. 권창훈! 골! 득점입니다. 푼데스리가 데뷔 경기에서 득점까지. 마지막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권창훈입니다. 자, 네. 네, 야야 푸스블라민. 네, 야야 푸스발입니다. 권창훈 골! 제가 중계했지롱! 제가 권창훈 선수 첫 골을 중계했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파드보른전에서 들어가자마자 5분 안에 득점을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팀도 2연승, 무려 프라이부르크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지 반응 보고 가겠습니다. 이름이 모에씨? M-O-E-C 모에씨 맞나요? 모에씨가 권날도, 해시태그 권날도. 이 친구 아직 한국 정서를 모르네. 권날도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노노. 오케이? 자, 다음. 마누엘 가토씨. 가토? 아, 약간 일본 느낌인데. 다음엔 정우영? 아, 좋습니다. 다음엔 정우영 선수가 나와서 권창훈 선수랑 나란히 활약해주는 모습 기대를 해야죠. 한스피터씨. 소름돋게 만드는 골. 좋은 표현이죠. 소름돋게 만드는 골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공식 SNS에 권창훈 선수가 야릇한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을 올리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 이건 이제 독일어고요. 번역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띡. 당신의 첫 번째 골에 닿을 때 느낌. 아, 약간 좀 표현이 시적이에요. 그냥 발에 닿아서 골이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 아닐까? 그거라서 어쨌든 번역하기 눌러서 봤습니다. 현지에서도 권창훈 선수의 골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프라이부르크 팬들의 반응이 있었고요. 중계를 하다가 사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부르크가 2-1로 앞서 있었지만 경기력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넣을 줄 알았는데 85분경에 권창훈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85분에 들어갔고 85분 55초 정도에 이제 파더보른이 빌드업할 때 달려들어서 수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정확하게 이 공을 받는 선수의 움직임을 예측한 다음에 발을 뻗어서 공을 따내요. 그리고 따낸 다음에 공을 잡아놓고 지체하지 않고 잡자마자 집어넣거든요.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게 권창훈 선수 장점이에요. 선택이 빠르고 또 저돌성이 있고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후반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남았겠지만 어쨌든 권창훈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권창훈 선수가 디종에 갔을 때 조금 초반에 못 뛰었던 이유가 수비적인 부분 때문인데 이 디종에 있으면서 수비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능력이 올라가면서 프라이부르크 슈트라이 감독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공격수가 유럽에 갔을 때 중요한 건 공격력은 기본, 수비력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2-1이니까 경기가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는 듯 하다가 프라이부르크 헬러라는 선수가 오른쪽을 돌파해서 끝까지 투지를 발휘해서 공을 따낸 다음에 크로스를 했고 권창훈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아, 권창훈 세리머니 보셨죠? 얼마나 기뻤으면 늦자마자 이 준 선수가 달려가서 꼭 껴안고 키가 한 10cm 정도 차이 납니다. 두 선수가 꼭 껴안고 다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어떤 기쁨을 만끽한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뭐 주워먹은 거 아니냐 하는데 권창훈 선수가 거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워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플레이였습니다. 어쨌든 들어간 지 불과 5분 안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끝나자마자 슈트라이 감독도 권창훈 선수를 격하게 포옹했습니다. 자, 그리고 팬들이 권창훈 선수 득점하니까 집으로 막 가더라고요. 막 다 가. 막 득점하자마자 다 이제 차 막히고 뭐 또 차도 빼야 되고 하니까 바로바로 집으로 가는 파드보르 팬들을 볼 수 있었고 권창훈 선수가 팬들을 집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이 골 놓고 나서 슈트라이 감독이 갑자기 기뻐하지 않고 파드보른 관계자를 정말 끄집고 가서 관중석을 막 가리킵니다. 그 장면이 중계화면에 나왔는데 몰랐어요, 저도 무슨 상황인지. 근데 뒤늦게 경기 끝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관중석에서 누가 맥주컵을 던졌대. 이날
판정이 약간 아리까리하긴 했어요. 좀 이상한 판정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흥분한 팬이 맥주 컵을 던져서, 물론 이제 딱딱한 컵은 아니었겠죠. 재활용 컵이었겠지만 맥주 컵을 던져서 슈트라이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나서 파드보른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저놈 봐라, 저 새끼 봐라 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것들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긴 해요. 자,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분당 골 1위의 권창우 선수입니다. 4분의 1 골. 이렇게 따지면 한 경기에 20골 넣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두 경기에 5골 넣으면서 이 정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권창우 선수 지금 기록상 1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로 가면 발롱도르 바로 수상할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자, 경기 끝나고 우리가 권창우 선수 인터뷰 담아왔습니다. 권창우 선수 인터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우 선수 또 정우영 선수까지 다음 프라이부르크 홈 경기 쾰른전 기대해 주세요. 뭐 분데스리가에 이제 데뷔를 하게 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여기서 독일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 팀 전체가 좋은 출발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보셨다시피 골은 제가 넣은 거보다 저희 동료가 다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데뷔전을 좋은 타이밍에 만들어준 감독님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이제 독일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